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서초비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오민 목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알아가고 있는데요,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최근까지 날씨가 무척 너무 더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씨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한 반나절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그것이 참 얼마나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큰 위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그들은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뛸 듯이 기뻤고 달려가서 한숨에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그 물을 뱉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발견해서 기뻐했고 흥분했던 마음은 절망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목구멍은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두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수르라는 것입니다. 수르라는 광야를 지냈다는, 수르는 벽이란 뜻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마주한 상황은 인생의 벽을 마주한 것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그 지명을 마라라고 합니다. 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벽에 부딪히고 쓴맛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로 3일 전에 그들은 앞으로도 그 이후로도 일어나지 않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을 건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고 이집트 군대가 거기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주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며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3일 전에 그렇게 뜨겁고 격렬하게 여호와를 찬양했던 그들은 그 인생에서 벽에 부딪히고 쓴맛을 경험하게 되자 그 찬양은 원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모세에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신 눈앞에 보이는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의 절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도 컸고, 그래서 더 격렬하게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모세에게 따지고 있었던 것이 오늘 배경입니다. 이런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앞두고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원망 대신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엉뚱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순종했고 그 물을 막대기를 던지자 물은 단물로 바뀌어서 사람들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이 나타난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보이는 모세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25절을 보니까 바로 이 마라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마라였다. 여호와께서 어떤 법도와 율례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라에 일어난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종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한 것일까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구원은 온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일 전에 찬양하던 그들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자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에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오자 그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잃어버렸고 환경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죠. 그들은 비록 이집트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들 안에는 성품과 그들 성품 안에는 노예의 기질이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내면이 남아있었습니다. 믿음 없음과 어그러진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그 쓴맛을 경험하고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내면에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부러 계획하셨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믿는 것 같아 보여도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쓴맛을 겪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과 불순종이 올라오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의 테스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테스트라고 말씀해 주신 후에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 보기에 좋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에 잘 순종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자 여호와, 바로 의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일간 물 없는 시간, 물이 없는 것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마라에 쓴 경험을 하게 한 것, 어쩌면 그것은 내면에 질병이 드러나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 내면이 엑스레이 찍힌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시는 치료자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 당신이 치료자이시고 의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신 것들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60번 정도가 쓰였습니다. 그 라파는 단순히 의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싸우는 갈멜산 대첩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바알 신에게만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리는 제단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져 있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고쳤다. 여기 고쳤다라고 쓴 단어가 바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 가운데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 나옵니다. 엘리사가 한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은 위치도 좋지만 위치가 참 좋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수질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땅이 황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것, 그것을 고쳤다. 라파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황폐하고 죽음에 이르는 원인을 제거하고
생명력 있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라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죽음이나 황폐된 상태에서 깨끗하고 생명력 있는 상태로 바꿀 것이다, 나는 그렇게 바꾸는 여호와 하나님 치료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이제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무너진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오리지널 형상을 찾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를 황폐케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 가운데서 깨끗하게 지며 생명력을 얻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오리지널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온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관계가 온전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내와 그 땅에 있는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 평화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오게 됐고 인간은 그래서 오리지널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아픔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집트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이 죽음의 영역 가운데 제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필요했고 회복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구원인데 그 구원의 길은 어그러진 그 형상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상처나고 황폐해진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시며 목표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사람 그대로 아픈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오리지널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주님은 그 작업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끌어갈 모습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킬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은 인생의 벽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영역에 벗어나서 이제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마지막 모습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바뀐 놀라운 모습으로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치료가 필요하고 이 구원의 과정은 바로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 바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라파,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전인격적인 치료입니다. 하나님 먼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수명을 연장시켜주셨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는 구약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많은
치유와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약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곳에 쓰일 때 거기 구원하다는 단어를 쓰일 때가 많습니다. 한 예로 보면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이 나았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회복 치료받았다는 것인데 거기에 바로 그 단어에 구원받았다는 단어를 바로 쓴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약성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육체가 치료되었다는 것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모습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들을 온전해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런 치유를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많은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그곳에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류 지금 교회 역사상 수많은 곳에서 지금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지구 역 지금도 의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고 있습니다. 병고침 하나님의 병고침 역사는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은 잠깐 한국 코나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DTS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훈련을 받고 있을 때 토드 화이트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드러그 딜러, 그러니까 약을 딜러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평신도로서 열심히 살던 가운데 마가복음 16장 18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고 이 말씀을 보게 되었고 그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그가 간증하기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월마트에 갈 때마다 장보러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붙잡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좀 아파 보이는 사람마다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당신과는 다시 한번 장보러 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월마트에 갔고 아내에게 하루에 열 사람씩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몇 달을 그는 월마트에서 만나는 아파 보이는 사람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휠체어 탄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날 동일하게 호소드 화이트가 손을 얹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휠체어에 탔던 그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토드 화이트의 가운데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많은 치유가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 복음 전도가 되어서 지금도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드 화이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 그분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8절을 이 말씀 읽는데 이것이 정말 진리임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또한 열심히 이것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에게 있어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병낫기를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지에서 지금도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 이적 가운데 병고침 역사가 많이 있다는 것들을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기도한 후에 치유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나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기암을 투병하고 계신 분을 자주 신방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참 그분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였고 그래서 병원이 그 병실이 마치 성전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이 거기서 찬양했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말기암 환자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평강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에 저는 속으로 내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 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좀 호전되어 가는 것 같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분의 병세는 더 악화되셨습니다. 몰골이 다 말라가고 앙상한 뼈만 남은 그 상황 가운데 그분의 남편께서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했고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나 저의 대답은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하는 병 낫기를 기도하는 가망성 없는 그 말기암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함으로 어떤 분은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분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할 일은 끝까지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분이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분은 얼마지 않아 후천하셨습니다. 좀 저도 많이 슬펐고 낙담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분은 낫지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분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이 땅이 아니면 주님 오실 날에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끊임없이 병 낫기는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온전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육체를 하나님 우리 육체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감정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이 말은 완전히 박살났다는 것입니다. 깨트려졌다는 것입니다. 산산조각났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으로 가슴을 후벼파는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어렸을 때 당한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살 소망을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이 상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쩌면 이런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슬픔이 기쁨이 바뀝니다. 위로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크게 사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공격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생각해서 더 독선적으로 말하고 사람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그 뒷면엔 상처받고 싶지 않은 고통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 안에 꽁꽁 문을 걸어잠그고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덜 아프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억지로 우리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금이나마 조금이라도 열면 그분은 득달같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지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나의 마음을 여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엔 절망, 환경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가장 깊은 내 마음을 만질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 내면을 오직 주님께서만 만지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의사이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나의 병세를 자세하게 말하듯이 주님께 여러분의 아픔을 토해내시고 정직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감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문제, 영적인 병든 영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영이 병들어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몸이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 마음은 몹시 거짓되고 병들어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병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계속 반역해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머리는 온통 병들었고 마음은 온통 혼미해졌구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었구나. 상한 곳과 먹는 곳과 새로 맞은 상처뿐 짜내고 싸매고 기름으로 상처를 가라앉지도 못했구나. 겉으로 보기엔 그들은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바로 뒤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죄의 문제, 영적인 병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무겠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가 병들었고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죄악에 빠져졌지만 우리가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병과 아픔을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께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에 찔리셨고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이 영적인 병에서 치유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적인 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우리의 죄의 우리의 질병의 뿌리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외적인 것도 심리적인 상담도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에 보면 15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면 너희가 계명의 길을 기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어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치유 온전히 치유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서 철저한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회복의 길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이러고 싫은데 내 안에 있는 다른 무엇이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범하는 곳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상 숭배 하나님 안에 다른 찾는 마음으로 우리 고뇌하고 스트러글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분 하나님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그분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질병을 영적인 질병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인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감정적인 것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플 때 우리는 병원에 찾아갑니다. 병원에 찾아갈 때 여러분 그냥 아무 데나 가지 않고 좀 더 실력이 좋으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 좀 실력이 없으신 분에게 몸을 맡긴다는 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능력이 있으신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너의 치료자라고 너희가 나이가 치료자임을 알았으면 좋겠나라고 광야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도 가장 먼저 우리가 알고 붙잡아야 될 것 예수님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치료자인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나의 상태를 나의 아픈 것들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주님께 하나님께 고치어질 것을 간구할 때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인생의 벽을 만나서 쓴물을 경험해서 지금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 바로 이때가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벽을 쓴물에 지금 쓴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실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치료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그러진 것들, 우리 안에 상처받은 것들, 우리의 인생의 쓴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단 것으로 받고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 우리 아픈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그 아픔을, 고통을 말할 때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육체를 병 질병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고쳐주시옵소서.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아갈 때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를 낫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주님께 아버지 안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고 마음이 부서진 자들, 주님 앞에 아버지 안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도와주시고 끊어진 관계들이 아버지 회복되며 샬롬의 샬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죄의 문제로 절망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얽매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참 아버지 능력의 치유자이십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병낫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당신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고쳐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아멘.